안녕하세요, 줄라입니다. 오늘은 276강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를 말해보도록 할게요. 뭣뭣 할 거야 는 어떻게 말했었나요? 뭣뭣 할 거야 will. 그럼 뭣뭣 할 수 있다 는 어떻게 말했죠? 뭣뭣 할 수 있다 can. 나는 뭐뭐 할 수 있을 거야.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? I will can.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?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will도 조동사이고 can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에 조동사를 두 개를 쓸 수는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우리가 전 강의에서 배웠었죠? can과 같은 뜻을 가진 be able to. 이 be able to는 조동사가 아니죠? 단지 can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돈을 벌다, make money. 이제 연결해서 말해 볼까요?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. I will be able to make money.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하니까 be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써줘요. 우리가 61강에서 배웠던 것들이죠. 그럼 다른 예문도 한번 해볼까요? 그녀는 취직할 수 있을 거야. 그녀는 뭐뭐 할 거야. She will. 그녀는 할 수 있을 거야. She will be able to. 취직하다. Find a job. 그녀는 취직할 수 있을 거야. She will be able to find a job. 너는 고양이를 살 수 없을 거야. 너는 뭐뭐 할 거야. You will. 너는 뭐뭐 못 할 거야. You will not. 너는 뭐뭐 할 수 없을 거야. You will not be able to. 고양이를 사다. Buy a cat. 너는 고양이를 살 수 없을 거야. You won't be able to buy a cat. Will not은 won't로 줄여 쓸 수 있어요. 그녀는 한자를 읽을 수 있을 거야. 그녀는 무엇무엇 할 거야. She will. 그녀는 무엇무엇 할 수 있을 거야. She will be able to. 읽다. Read. 그녀는 읽을 수 있을 거야. She will be able to read. 한자. Chinese characters. 그녀는 한자를 읽을 수 있을 거야. She will be able to read Chinese characters. 어때요? 오늘도 너무 쉽죠? 우리가 전 강의에서 be able to를 공부해서 그래요. 그리고 중간중간 정말 초반에 배웠던 문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? 이래서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랍니다.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괜찮아요. 왜냐하면 다시 복습해주면 되니까요. 그런데 너무 쉽네 하고 건너뛰고 공부하는 건 절대 안 돼요. 쉬워도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. 우리 강의가 길지 않고 짧으니까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세요.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